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점 기출 캐리하기 사기캐. 오늘은 이항 정리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요. 6평까지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왜 그럴까요? 시험 범위가 6평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 저쪽 뒷부분에 있는 통계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이항 정리 파트나 중복점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단원이든지 간에 어쨌든 빈칸 채우기 문제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항 정리의 완성형 빈칸 추론형 문제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확대!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S1, S2, S3에서 N, S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크기가 3개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이때 다음은 S1, S2, S3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처음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분 집합 이야기를 하거나 잘 봐야 돼. 원소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이 등장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합과 그 연계성은 명확해요. 그래서 유한 집합의 선택, 유한 집합과의 부분 집합의 특징, 이거 경우의 수랑 밀접. 이거는 이제 조합이다. 그래? 유효기. S1을 결정하려면 요걸 이제 K계를 결정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10개에서 K계를 고를 거야.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빈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10C K. 뭐예요? S1을 결정하겠다. 너를 결정하겠다. 이거 그다음.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유한 집합이 등장한 상태에서 경우의 수 이야기라면 전략적으로 바로 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 요거 벤 다이어그램과 파티션. 발음 또 죽었어, 그래서. 파티션. 예? 뭐예요? 파티션이란 서로 간의 교집합은 없지만 모으면 전체 집합이 되는 부분 집합들. 그 조각들을 파티션이라고 불러. 너무 말이 어렵다고? 자, 가볼게요. 지금 내가 S1도 결정해야 되고, S2도 결정해야 되고, S3도 결정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이 유연유. 이렇게. 그럼 S1이? S2가. 이게 파티션이야. S3가. 그래서 총 4개의 파티션을 나뉜다고. 하나, 둘, 셋, 넷. 교집합은 없고, 모음은 전체 집합이 되죠. 맞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티션. 근데 여기를 채웠다고, 여기를. 몇 개? K계를 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아, 그러면, 잘 봐. 내가 1부터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K계를 가지고 S1을 채웠고, 그 녀석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NCK다라고 설명을 했어. 이제 그대로 따라온 거야. 거의 K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들어가지 않은 게몇 개가 있을까요? 들어가지 않은 게 10-K계의 원소가 아직 남아있죠. 그럼 첫 번째 원소 남아있는 거, 두 번째 원소 남아있는 거, 10-K번째 원소, 이게 남아있잖아. 얘들은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근데 걔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아니면, 이거 파란색. 응?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두 번째 파티션. 여기라고, 바깥쪽. 맞아. 응? 저는 선택을 셋 중에 하나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야. 아무데나. 가운데는 못 들어가요.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이미 채워졌으니까. 저도 셋 중에 하나예요. 자, 뭘까요? 선택. 고배 법칙. 중복 순열. 맞아. 근데 공식은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보통 해설지에 보면 이게 공식이 들어가 있어. 중복 순열이 아니라 선택과 고배 법칙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세 가지. 이게 몇에? 10의 K-개만큼. 이렇게 있더라. 아, 그렇구나.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되므로 벤 다이어그램과 파티션 전법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채우는 방법일 수가 이거예요, 이거. 봐봐. S1을 채우고 나머지 파티션을 채우면 S1, S2, S3가 이런 관점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내 말이 이해되나?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요 가가 바로 3의 10-K라고. 그 가를 FK라고 하자고 그랬어. 그럼 FK니까 F8을 구해라. 맞죠? F8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아니죠? 아니지? F가가 FK였죠? 아, 맞네요. 뭐가 아니야, 아니게. 그럼 10에, 3에, 10-K니까 F8은 여기다 8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에서 9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가 중요해. 봐. 여기까지 채우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심플한 구조다. 따라서, N, S1이 3 이상이고 너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는 자 지금 봐요. 지금 만들어진 순서쌍은 10C K 곱하기 3의 10-K계란 말이야. 근데 그 K는 3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결정될 수 있다고. 왜?
원소의 개수가 3개. 선생님, 10인 경우가 있나요? 있죠. 10인 경우라는 얘기는, 자, 10인 경우라는 얘기는요. 봐. 여기에 10개를 다 채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10개를 다 채웠기 때문에 S1도 S2도 S3도 뭐야? 유여유 이거지. 맞아? 그럼 3인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잘 봐봐. 여기 봐, 여기. 네가 3이야, 여기. 3개. 그럼 나머지 7개가 애들이 나눠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인 경우부터 10인 경우까지 애들이 합이 있다고. 아, 그래? 그런데 빈칸 채우기는 항상 빈칸 직전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여기 봐. 내가 나를 채워야 되는데 근데 뜬금없이 왜 나야? 자, 봐. 3부터 10까지. 그래, 너 욱해. 알았어. 근데 야, 갑자기 뜬금없이 4에 10제곱은 뭐고 나는 또 어디서 빠져있고 넌또왜 3에 8제곱에 난리법석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난리법석이긴? 이 위에 정보를 보라고. 자, 그래서 너희들 사실은 봐. 예, 재난문자입니다. 아,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예,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보호해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잠깐 긴급재난문자. 외국에서 오신, 저는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가볼게요. 뭐 하다 그랬냐. 이걸 채우라고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 얘기가 있네. 자, 형광펜을 들라고 그랬고요. 이 나를 채울 때는 형광펜을 딱 칠해. 이렇게. 너 때문이야. 얘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 이항정리를 읽으라고. 지금 여기 이항정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없지만 있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3에 10-K잖아? 이 녀석의 나머지 위치에는 어떤 녀석인가의 K제곱이 있다고. 자, 1은 있지만 없어 보였던 거죠. 1과 3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어쨌든 1이 B의 위치고 3이 A의 위치인 전체 10 거듭제곱에 관련된 얘기이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게 0부터가 아니잖아. 지금 K가 0인 게 없고요. K가 1인 게 없고요. K가 2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빼면 되죠. K가 0일 때 10, 10, 0, 3에 10. 맞아? 10, 10, 1, 3에 9. 10, 10, 2, 3에 8을 빼라고. 아,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맞네. 4에 10제곱에서 무엇이 빠질 것이냐. 그래서 이 녀석을 뭘로 연결하라고요? 3에 8제곱으로 묶는 거야. 3에 8제곱으로 묶으면 9. 3에 8제곱으로 묶으면 얼마가 되니? 10하고 3. 30. 3의 8제곱으로 묶으면 그냥 이건 10, 12니까 얼마예요? 9, 5, 45.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39, 45. 아, 이게 84구나. 그러니까 네가 84구나. 거기에 알맞은 수를 A라고 하자. 그러니까 84에다가 아까 이미 구했던 게 있죠. 9. 더하니까 답은 90. 3이겠구나. 이게 단답형이었고요. 2018년 4월 나영 29번. 정답률이 박살이 납니다. 30% 초반대. 빈칸 채우기인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떨어졌을까? 우선 단답형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아, 빈칸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29번 위치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전년도 교육청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수능에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는 게 좋아. 29번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빈칸 채우기는 독해 문제다. 무슨 문제다? 독해. 그래서 확률과 통계 파트는요, 얘가 뭘 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언제나 등잔 밑이 어둡다. 뭐예요? 빈칸 근처, 빈칸 직전의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빈칸 추론이다. 아셨어? 요렇게 시리즈물로 선생님이 끌어다가 나중에는 빈칸만 계속 묶어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에 한번 만나는 사기캐 확통. 오늘은 이항정리 빈칸 추론형 문제였다. 됐죠? 엄밀하게는 평가원에서 얘를 빈칸 추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완성형이라고 부르고 우리끼리는 그냥 빈칸 추론형이야. 이렇게 부르도록 약속했던 부분이죠. 다음은 그래서 90 얼마? 3. 이렇게 나왔던 2018년 4월 29번 나영 정답률 30%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항정리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